1945년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한국전쟁 등 크고 작은 고비를 넘기며 미국의 원조 없이 버틸 여력이 없었던 때, 정부는 자립경제를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산업을 위한 공간이 조성됐는데요. 바로 이곳 구로동이었습니다. 1963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공사가 3월 12일 영등포 구로동 기원지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당시에는 정부에서 수출 전망이 좀 뛰어난 제일교포기업이라든가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기업도 허용하는 그래서 1단지가 완성되었을 당시에 입주한 기업 최수는 30개 정도 되었고요. 나중에 80년대쯤 돼가지고서는 한 210개 정도 원래는 한국수출공업단지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지만 구로 지역에 입주해 있다고 해서 구로공단이라고 불렀고요. 섬유봉제와 전기전자류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및 완구류 등 대부분 노동집약적 제조산업이 합류했는데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197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의 10%를 담당할 정도. 이른바 수출 한국의 꽃으로 빛났습니다. 그러나 이면엔 어둠도 드리워지고 있었지요. 시골에 봐야 농사를 짓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돈을 벌러 서울에 올라왔죠. 연령대가 뭐 초등학교죠. 갓 졸업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 봐야 뭐 20대 초반 그 정도였는데 하루 뭐 12시간 8시에 시작을 해서 7시에 끝나는 게 올 시간. 그 이후가 되어야 뭐 잔업, 철야로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먼지도 많이 날리는데 뭐 선풍기도 뭐 가운데 하나 놓든지 에어컨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었죠. 급여가 8만 원이면 방세를 반 이상 주고 나면 살아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삼삼오로 많이 지냈던 기억들이 많아요. 한강의 기적을 이끈 구로공단 속엔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이 녹아있던 건데요.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애환은 결국 파업으로 분출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국내 산업 구조가 바뀌며 구로공단에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교통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가리봉 오거리를 중심으로 모여있던 구로공단은 지하철 구로공단역, 가리봉역 개통과 함께 나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행정구역까지 분리되며 구로공단이란 명칭도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바뀌었죠. 50여 년이 흘렀습니다. 모습도 이름도 계속 변하는 가운데 이젠 실리콘밸리를 넘어서는 중심이 되길 바라며 G밸리로 칭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곳은 여전히 빛날 테니까요. 그런데 당시 근로자의 삶은 암울하기만 했을까요?